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단 위기에 놓였던 올해 조선통신사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축소 진행됩니다. 하지만 부산시가 일본과의 행정 교류를 잠정 중단한 가운데 민간 교류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8월 3일부터 이틀간 일본 쓰시마에서 열리는 이즈하랑 축제는 쓰시마 아리랑 축제로 불렸을 만큼 한국과 밀접합니다. 특히 조선통신사 행렬이 주 행사입니다. 부산은 2002년부터 참가했는데 최근 한일 관계 악화로 중단 위기에 처했지만 조선통신사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한일공동 등대라는 상징성 등을 감안해 우여곡절 끝에 참가가 결정됐습니다. 평화의 사절이라는 그런 의미를 좀 더 높여나가고 세계인들에게도 그 의미를 전달해야 되는데 올해 이 한일 양국의 경색 국면에서 오히려 그 의미가 더 빛나지 않을까. 그러나 문화재청이 올해 처음 운항 예정이던 조선통신사선 재연선을 보내지 않는 등 참가 규모는 당초보다 절반으로 축소됐습니다. 부산시가 일본과의 행정 교류를 잠정 중단한 가운데 곳곳에서 일본과의 민간 교류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8월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개최를 앞두고 지난 27일 사전 공연이 열렸지만 출연 예정이던 일본 코미디언의 공연은 취소됐습니다. 본 행사에 초청된 세 팀의 참석도 불투명합니다. 코미디 페스티벌이 문화 공연이긴 한데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서 일본 코미디언을 초청한 상황이긴 한데 계속 진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큰 고심에 빠져 있습니다. 이처럼 양국 간의 문화와 인적 교류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많은 시간을 갖고 우리가 형성된 상호 간의 신뢰관계에 바탕하고 있고 인간관계에 바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경제계와 학계 등 민간이 주축이 된 부산 후쿠오카 포럼은 오는 9월 일본에서의 행사를 예정대로 치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